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동상 기증식을 앞두고 찬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서울 상암동 기념관에서는 박정희 동상 기증식이 열립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은 시민단체가 기증한 동상을 기념관에 세울 방침입니다. 기념관은 시유지를 무상으로 빌려 쓰고 있어 조형물을 세우려면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동상 건립을 반대하는 측은 재단이 심의도 받지 않고 기증식에서 동상을 세우려고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오늘은 기증식 행사만 하고 서울시의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심의를 통과하면 동상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등 동상 건립 반대 측은 기념관 앞에서 시위를 예고하고 있어 찬반 양측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